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피카의 꽃이죠.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다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피카의 플라워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싹 빼주시면 예, 도넛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롱 전체적으로 돌릴 건데 세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측 파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로 수분 조절하시는데요. 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잡아 당겨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결도 매직처럼 잡혀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지금 22mm예요. 22mm로 예, 지금 피카에 플라워 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자, 반바퀴 돌리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다리면서 매직 효과도 내시면서 결도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 자,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덮개 아이롱 네, 연예인 펌기는 네, 이렇게 다리면서 예, 윤기가 쫙쫙 올라오죠? 네, 와우! 자, 이따가 정말 아름다운 플라워 펌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매직처럼 결을 잡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그리고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판넬 끝났고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셔가지고요. 매직과 동시에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도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네,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네, 결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때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낸다는 거는 일반 원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네, 자, 윤기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결도 잡히고 위에서부터 골고루 네, 펌도 네, 웨이브가 잡히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